배한성, 배칠수의 고전열전 삼국지 제17부 의사길평. 한나라 수도 호도는 날로 그 번영을 더해가고 있었다. 더불어 승상 조정의 위세 또한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천자를 누르고 천하를 호령하는 조정의 독재 권력 앞에 한실의 뜻있는 신하들은 절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데 그 중에 국구 동승이란 인물이 있다.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괜찮고 당뇨도 없으신 것 같고 국구의 몸 상태는 나이에 비해 아주 양호하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병에 차도가 없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천자의 장인 국구 동승. 헌제로부터 조조를 죽이라는 밀지를 받은 그는 지금 병석에 누워있었다. 조조를 죽이고자 하는 염원은 가득했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동승은 결국 마음의 병을 얻었고 천자는 그를 위해 태희 길평을 보내 치료케 했다. 국구, 구체적으로 아픈 데가 어딥니까?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해서 이 가끔씩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몸에 기운도 없고 이 잠도 잘 오지 않고요. 국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편히 갖는 게 중요합니다. 약을 드릴 테니까 드시고 푹 주무십시오. 알겠습니다. 태희 길평. 그는 허도 제일의 명의로 조조의 주치의를 맡고 있기도 했다. 자, 걷고 이 약을 드십시오. 수면제가 들어있으니 잠이 잘 오실 겁니다. 가루약 말고 알약 없습니까? 이 가루약은 써서... 가루약이 흡수도 잘 되고 약효도 좋습니다. 자, 어서 드시지요. 이 사탕이 없으면 난 가루약 안 먹는데. 사탕 준비됐습니다. 걱정 말고. 아이고, 잘 드셨습니다. 자, 여기 사탕 드십시오. 이제 봉지 사탕 말고 막대 사탕 없습니까? 예, 막대 사탕 여기 있습니다. 자, 드시죠. 난 딸기 맛이 좋은데. 그냥 아무거나 쳐 드시죠. 예. 한편 그 시각 조조는 지독한 두통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머리야, 이놈의 두통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구만. 승상, 그 고통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가도 되지요? 그래. 예, 저도 요즘 참 머리가 아주 찌끈찌끈 아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저 마음도 아프고 이럴 때는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욕만 먹었어요. 아파 죽겠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난 보름 동안요,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은 것 같아요. 저 한번 봐보세요. 확 늙었죠?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동안 욕은 참 많이 먹었거든요. 이제 약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주치 길평이나 부르게. 머리야.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고집 부리다가 실패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제가요. 한마디 할게요. 만날 그래도 2등 정도는 했는데 3등으로 팍 떨어져 버리니까 많이 아픕니다. 약 좀 주세요. 그 말 맞네, 진짜. 그 빨리 길병이나 좀 부르라니까. 예. 잠시 후 주치의 길평이 처방해준 약을 먹고 조조의 편도통은 말끔하게 나았다. 그렇게 지끈거리던 머리가 아주 멀쩡해졌구만. 길평, 자는 역시 대단한 명이야. 과찬이십니다, 승상. 자네가 없었으면 내 어찌 살았을지 모르겠어.
아무쪼록 앞으로도 잘 좀 부탁하네.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승상. 그러나 조조의 집을 나서는 순간 길평은 굳은 얼굴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조조, 내 의사의 도리만 아니었어도 결코 널 위해 약을 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국구 동승은 길평이 준 약을 먹고 모처럼의 숙면을 취했다. 국구! 국구! 어서 일어나십시오! 아이, 무슨 일입니까?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국구! 천하의 진호들이 조조를 치기 위해 허도로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오! 이 함성이 안 들리십니까? 허도의 백성들이 모두 들고 일어섰습니다! 지금 조조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국구! 조조를 죽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동승은 무장을 갖추고 조조의 승상부로 진격해 들어갔다. 거침없는 동승의 공격 앞에 조조의 부하들은 차례로 쓰러지고 있었다. 받아라! 007뱅! 007뱅! 내 앞을 가로막지 마라!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 007뱅! 국구! 국구! 조조가 구멍 쪽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눈을 놓치지 마십시오! 동승은 도망치는 조조를 맹추격한다. 거기 서서! 조조! 아니, 국구! 천자를 우롱하고 민심을 어지럽힌 천하의 역적! 오늘 내 손으로 반드시 네 놈을 죽일 것이야! 닥쳐라! 너 딸에게 죽을 나 조조가 아니다! 받아라, 조조! 007뱅! 쉣! 피했다! 아니, 이놈이, 다시 한 번, 007뱅! 쉣! 또 피했다! 어디, 그럼, 이것도 한번 막아봐라!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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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잡았다! 쌀에서 잡았다! 아니, 이런 약삭빠른 놈이 있나? 날 우습게 보지 마라, 동생! 좋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필살기다. 369 369 369 369 1 2 4 5 7 아, 벌써. 너 지금 판에서 박수 쳤어. 분하다. 내가 이겼다. 내가 조조를 이겼다. 말세, 내가 조조를 이겼다. 국구, 국구, 정신 차리십시오, 국구. 뭐야, 이 꿈이었잖아. 국구, 무슨 잠꼬대를 그리 심하게 하십니까? 내가 잠꼬대를 했습니까? 조승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겼다고 만세를 외치셨습니다. 무슨 꿈을 꾸신 겁니까? 아니, 뭐, 별거 아닙니다. 이제야 국구가 앓고 있는 병의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국구께서는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시군요. 마음의 병이요? 한실의 신하로서 천자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죄. 국구의 병의 원인은 바로 승상조조입니다. 길평,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국구, 절 속일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 한실의 신하입니다. 어찌 국구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길평. 저 또한 조조를 증오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절 믿고 저한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길평은 의사이기 이전에 한실의 충직한 신하였다. 동승은 그에게 천자로부터 받은 밀지를 보여주었고 헌재가 피로 쓴 혈서를 읽으며 길평은 울고 있었다. 폐하의 뜻을 받들고자 밤낮으로 계책을 짜내보았지만 조조를 제거할 마땅한 방법이 없구려. 내 병은 그래서 온 것이오. 저한테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계책이 있다고요? 조조는 오래전부터 심한 편두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마다 제가 약을 처방해주고 있죠. 그래서요? 조조는 두통이 오면 또다시 절 부를 겁니다.
그럼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약에다 독약을 타겠습니다. 조조를 제거하라는 천자의 밀지를 전해받고 노심초사 애를 태우던 국구 동승. 그런 그에게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으니 그는 바로 조조의 주치의인 의사 길평이었다. 국구, 저한테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계책이 있다고요? 조조는 오래전부터 심한 편두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마다 제가 약을 처방해주고 있죠. 그래서요? 조조는 두통이 오면 또다시 저를 부를 겁니다. 그럼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약에다 독약을 타겠습니다. 나는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파,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해서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의사들의 지침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길평은 지금 조조를 제거하기 위해 이 선서를 위배하려 하고 있었다. 독약으로 조조를 제거하는 것은 의사로서 그대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소? 진정한 명의란 나라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역적을 제거할 수 있다면 제 개인의 명의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맙소, 길평. 그대의 그 충정 내 영은 잊지 않을 것이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뭔가 인기척이 들린다. 꾹꾹, 밖에 누군가 있는 듯합니다. 아, 걱정하지 마시오. 내 병수발을 들고 있는 경동이라 그런 하인입니다. 저 하인 믿어도 됩니다. 그럼 다음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몸을 소중히 하십시오. 흔히 그렇게 되길 빌겠소, 길평. 파이팅! 파이팅! 천자의 장인 국구 동승의 거대한 저택 후원에 작은 별채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젊은 여인이 기거하고 있다. 아, 따분해. 오늘따라 날씨는 왜 이리 화창한 거야? 새들은 지저귀고 꽃향기 가득한 후원엔 나비들의 날개짓이 요란스럽다. 그러나 이 화창하고 아름다운 봄날 그녀의 입에선 깊은 한숨만 새어나오고 있다. 아, 이 좋은 봄날에 내 신세도 참 처량하다. 지금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그녀의 이름은 운영, 국구동승의 소실이다. 25 꽃다운 나이인 그녀에게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과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울 리 없다. 더구나 동승은 최근 들어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녀를 더욱 멀리하고 있었다. 한낱 꽃들도 찾아주는 나비들이 있는데 난 이게 뭐람. 아, 짜증나.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이별은 만남보다 운영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노래소리에 끌려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엔 한 젊은 꽃미남 청년이 꽃 속에 파묻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보고 싶은 그 사람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세상에. 청년의 외모가 그토록 준수하지만 않았더라면, 청년의 노래소리가 그토록 맑고 곱지만 않았더라면,
그날따라 유난히 살랑대는 봄바람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만 않았더라면, 역사의 만약이란 가정처럼 부질없는 것이 없더지만, 그 따뜻했던 봄날 오후 그 많은 우연들이 겹치지만 않았더라면 이 비극적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노래가 아주 제법이로구나.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별채의 자금만입니다. 그러는 넌 누구냐? 안치에서 나으리의 시중을 들고 있는 하인 경동이라 합니다. 올해 나이 18배 꽃미남 하인 진경동. 이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근데 예서 뭐라고 있는 게냐? 봄꽃이 하도 곱길래 나으리 병실에 꽃을 좀 갖다 놓을까 하고. 그래? 착하기도 하구나. 아니, 제가 좀 착합니다. 그나저나 너 노래는 어디서 배웠느냐?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걸? 따로 배운 곳은 없고 그냥 혼자 독학으로 익혔사옵니다. 그래? 그 정도 솜씨면 어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도 손색이 없겠던데? 아, 오디션 얘기는 좀 꺼내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요즘 매주 오디션 프로그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이름이 경동이라고 했지?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왠지 넌 따뜻한 사람 같구나. 제가 좀 따뜻합니다. 경동, 날 위해서 노래 한 곡만 더 불러주련? 지금요? 응, 지금. 그럼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하루를 가만히 닫아주는 너, 은은한 달빛단. 경동의 애절한 노래소리에 여심은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봄바람. 운영의 마음에 봄바람이 불어닥쳤다. 마님,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 근데 내 휴대폰이 어디 갔지? 어디서 흘렸나? 경동, 너 휴대폰 있지? 내 번호로 전화 한번 해줄래? 예, 마님. 번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내가 눌러줄게. 어머, 아, 내 주머니에 있었네. 아, 내 정신 좀 봐. 찾았으니까 다행이네요. 그게 내 번호니까 입력해놔. 혹시 모르니까. 예, 마님. 그렇게 경동과 헤어지고 별채로 돌아오는 길. 어디선가 이런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려온다. 운영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너 이래도 되는 거야? 쟤나 이제 18이요. 근데 뭐? 내가 어쨌는데? 참, 경동이 휴대폰에 일부러 번호 남긴 거 아니야? 그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딱 봐도 티나이. 오수 연하남한테 부킹질이여. 정신 차려. 어머, 기가 막혀 진짜. 하인 휴대폰에 번호도 못 남겨? 어, 남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남길 수가 있다. 그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쵸? 이상한 거 아니죠? 응. 마님과 하인 사이에 그 번호 좀 남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나 이상할 게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이, 별꼴이야 진짜. 별꼴. 별꼴은 네가 별꼴이여. 아무리 남편이 70억은 노인이라도 너는 유부녀 아니야. 네 신분이. 그 점을 잊지 마라. 예? 그런 말 안 해도 잊지 않고 있거든. 그리고 너 남일이라고 아주 쉽게 얘기하는데 이 나이에 70억은 노인이랑 사는 심정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저는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왜 모릅니까? 외로움에 지친 그 마음 뭐 가끔은 좀 달래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울증에도 안 걸린다. 그런 저런 생각을 막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끔 연락해서 경동이 만나도 될까?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젊은 이건 뭐 불태우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일 한번 연락해봐야지. 연락은 뭔 연락이야? 지금 뭐라는 겨 이거? 어, 신이시여?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신이시여? 하지마. 분명히 얘기해서 연락하지마, 너. 됐거든. 너 좀 빠져줄래? 어? 저거 완전 빠져가지고.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국구 동승의 애첩 운영과 하인 경동. 운명적인 첫 만남 이후 이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져 갔다. 병석에 누워있는 국구 동승이 잠든 오후 후원의 꽃밭에선 함께 있는 이들의 모습을 어김없이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꽃향기 너무 좋다. 마님! 마님 어디 계세요, 마님? 경동! 나 여기 있잖아. 아, 거기 계셨구나. 바로 네 앞에 서 있는데 날 못 봤어? 아니, 마님이 꽃들이랑 함께 있으니까 누가 꽃이고 누가 마님인지 헷갈려서요. 아이 헷갈려. 너 연기 참 어색하구나. 아, 제가 좀 원래 어색합니다. 하지만 연기는 어색해도 마음은 진심입니다. 마님은 정말 예쁘세요. 정말? 네. 고마워, 경동. 그런 말 얼마만에 듣는지 모르겠다. 근데 마님,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봐. 마님은 어쩌다가 이 댁에 오시게 된 겁니까? 나 원래 가난한 소작농의 딸이야. 살기 위해선 입 하나라도 덜어야 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이 집으로 시집 보낸 거야. 아, 그랬군요. 하지만 아버지를 원망하진 않아. 이 댁에 와서 마님 소리도 듣고 호강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다만 뭐요? 아니야. 우리 우울한 얘기 그만하자. 경동아, 요즘 날씨도 좋은데 뭐 재밌는 일 없을까? 그럼 저랑 같이 장터에 가실래요? 내일 5일장 열리거든요. 그래? 그런데 안 가보셨어요? 진짜 재밌는데. 같이 가요. 그럴까? 한편 그 시각 국구 동승은 조절을 제거하기 위해 혈서로 맹세한 다섯 동지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그 중에 의사 길평도 있었다. 길평, 조조에게 아직 소식이 없습니까? 조조는 대략 한 달 간격으로 두통을 호소합니다. 이제 조만간 저를 호출할 겁니다. 그때가 오면 노매약에 독을 타서 반드시 그 숨통을 끊어놓겠습니다. 어떤 약을 쓸 것이오? 비상을 쓰겠습니다. 일단 먹기만 하면 천신이 내려온다 해도 조조를 살리지 못할 겁니다. 길평,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운영은 경동과 함께 나들이에 나섰다. 물론 사람들의 눈을 피한 은밀한 외출이었다. 우와, 신기하다. 여기가 장터란 곳이로구나. 예, 마님,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경동, 난 있지. 예전부터 이런 곳에 오면 노점에서 떡볶이도 먹고 순대도 먹고 싶었어. 남자친구랑 같이. 아이, 뭐 그게 어렵나요? 제가 남자친구는 아니지만 떡볶이는 사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와, 떡볶이집 되게 많다. 원래 이런 집들은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근데 어디로 갈까요? 저기요, 웬만하면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잘해드립니다. 아, 이쪽으로 오세요. 저기 아니에요. 저 집으로 가자. 네, 그럴까요? 근데 이 집은 뭐 손님도 없고 좀 썰렁한데. 그러고 보니까 이 집은 떡볶이밖에 안 파네. 순대도 없고 튀김도 없어. 예, 저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예, 제가 좀 고집이 있는 놈이거든요. 떡볶이는 떡볶이의 맛 그대로를 즐겨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튀김이니 어묵이니 이런 걸 섞어 먹는 것은 떡볶이에 대한 모욕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저는 맛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음식들을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하나로 섞고
이렇게 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 예, 그런 입장이죠. 그래도 섞어 먹어야 맛있는데. 여기 바로 섞었는데. 그러게. 그래도 이 집이 손님이 하나도 없는가? 예, 그래서 동료들한테 욕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좀 아까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는 저 친구도 저 욕을 많이 했고요. 네 떡볶이만 떡볶이고 우리 떡볶이는 떡볶이도 아니냐. 그래, 네 떡볶이 굽다. 예,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예, 그만하고요. 예. 점점 자꾸 애드립이 많아지는데 이철룡 씨, 저 경고고요. 웬만하면 제가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요즘은 뭐 이러저런 반성도 좀 하고 좀 웬만하면 둥글둥글하게 타협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좀 더 드셔보세요. 아니, 알았어요, 예. 아저씨. 아, 길어, 아저씨도 되게. 아, 그럼 떡볶이 2인분만 주세요, 그럼. 자, 여기 있어요. 자, 맛있게 좀 드시고요. 예, 드세요, 좀, 예. 근데 두 분 애인 사이인가 보죠? 웬만하면 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편인데 잘 어울려요. 아저씨. 얼마나 사귀었나? 아니, 아저씨, 우리, 저, 그런 사이, 저, 아니. 경동? 그냥, 떡볶이 먹어. 아. 아니, 제가 먹을게요, 제가. 아, 하라니까. 아, 어서. 사귀는 거 맞는데, 뭐, 예? 운영과 경동의 달콤한 데이터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경동. 저기 사람들 몰려있는 저건 뭐야? 어? 뺑뺑이 아저씨다. 뺑뺑이 아저씨? 마님 이쪽으로 오세요. 뺑뺑이 번호를 맞추면 건물의 10배. 우와, 무려 10배를 드립니다. 아저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뺑뺑이 회전판 보이시죠? 요식한 말로 룰렛이라고 합니다. 1번부터 50번까지 번호가 쫙 적혀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번호에 돈을 걸고 짜잔! 그 번호가 나오면 건물의 10배를 드립니다. 와, 진짜요? 경동, 나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세요. 아, 근데 고민된다. 몇 번을 걸어야 되나? 아자자자, 몇 번에 걸지 고민된다? 요럴 때는 자기 나이에다 한번 돈을 걸어보세요. 의외로 확률이 높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가씨 나이가 올해 몇이신가? 응? 저요? 21요. 운영의 나이는 25. 그러나 그녀는 경동 앞에서 자신의 나이를 낮추고 싶었다. 마님, 21세요? 그럼 저랑 3살 차이구나. 그러네. 저기 아저씨, 저기 21번에 단양 걸게요. 괜찮죠? 아, 그럼요. 그럼. 거기다 걸어. 내 나이니까. 자, 그럼 아가씨는 21번에 단양 걸고 뺑뺑이는 돌아갑니다. 대박 주세요. 자, 7번, 8번, 9번 지나서 10번 넘어가고 15, 16 쭉쭉 지나가고 20번 지나서 21번 지나고 22, 23, 24, 25번이야. 아이고, 25살이면 좋았을걸. 자, 그럼 이번 당첨 번호는 25번입니다. 뭐요? 25번? 아저씨, 어우, 짜증나.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까워서. 어느덧 장터의 밤은 깊어가고 드디어 축제 하이라이트가 시작됐다. 51등의 빙비 장터! 노래자랑! 예, 오늘도 5일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노래 경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참가자는 국부 동창댁에서 오신 가수 지방생 진경동씨! 어머, 경동? 너 언제 신청했어? 마님을 위해서 제가 한 곡 불러드리려고요. 기다리세요. 아유, 경동 씨 어서 나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자, 여기 여주분들한테 인사드리시고. 자.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경동이라고 합니다. 아유, 젊고 잘생긴 꽃미남 청년이 나오셨네. 하긴 오늘 장태인 혼자 오셨나? 아니요, 일행이 있습니다. 여자친구! 아, 뭐 여자친구는 아니고요. 그냥 뭐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좋아는 하는데 아직 여자친구는 아니다. 에이, 뭐 그럼 오늘 여기서 그냥
시원하게 노래로 사랑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주 주세요. 반주. 그리워하는데 실추된 조정을 바로 세우고 천자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한나라의 원로 되신 국구동승은 조조 암살이라는 필살의 음모를 꾸민다. 의사 길평을 이용해 조조를 독살하려는 이 무서운 계략은 서서히 종착점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반전이 국구동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집에 도착한 거야? 함께 나들이를 나갔던 그날 밤 경동은 운영이 머무는 별채까지 그녀를 배웅해 주었다.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 그러나 이별이 아쉬운 듯 두 남녀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마님, 오늘 어떠셨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했던 날은 처음이었어. 고마워, 경동. 정말요? 그럼, 진심이야. 경동인 오늘 어땠어? 저도 이렇게 설레고 기분 좋은 날은 처음이었어요. 경동이 좋았다니 나도 기쁘다. 저 그럼 이만 가볼게요, 마님. 그래, 경동. 잘 가. 돌아서는 경동과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운영. 떠나는 경동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고 운영의 안타까움은 더해만 간다.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가수 송창식의 노래 중 한 번쯤이란 이 노래가 있다. 남자가 먼저 불러주길 바라는 여자의 마음과 여자가 먼저 돌아서길 바라는 남자의 마음을 일리절로 나누어 절묘한 가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의 심정이 바로 그랬다. 경동. 예? 집에 들어가서 잠깐 차 한잔 하고 갈래? 여기까지 바래다 줬는데 그냥 보내기가 미안해서. 그 순간 운영의 귀엔 또다시 천사와 악마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운영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한 차여 이맘중이? 그것도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서? 너 미쳤어? 그냥 차 한잔 마시고 보낼 건데 뭐. 차 한잔 마시면 개뿔리. 너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쟤는 네 집 하인이고, 예? 너보다 연하의 동생이야. 솔직한 얘기로 7살 차이. 그리고 너는 유부냐고. 정신 차려, 이 집에. 나 지금 정신 말짱 하거든. 나 때문에 고생한 하인이랑 차 한잔 마신다는데 그것도 안 돼? 됩니다. 안 되긴 왜 안 됩니까? 당연히 된다는 그런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가 같이 차 한잔 마시는 게 이게 죄입니까? 그게 만약 제가 된다면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에 득실득실 들어있는 그 수많은 남녀들 다 잡아 넣어야 되지.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 내 말이 그 말이야. 개가 난나게 지금 장난하는 게 뭐여. 이게 우측에 그거랑 같은 상황이여. 지금 시대가 다르고 니들은 신분은 다르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니야. 아, 너 요즘 진짜 왜 그래요? 너 자꾸 이런 식이야? 너 이러다 큰일 나. 너 그만 좀 떠들래? 시끄러 죽겠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 얘기를 싹 무시하고 얼른 들어갔었어. 문 딱 닫고 좋은 시간 가지시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경동, 이리 와서 차 한잔 하고 가. 아, 그럼 그럴까요? 운영은 결국 경동의 손을 잡았다. 경동 또한 그녀의 손을 마다하지 않았다. 경동, 커피는 어떻게 마실래? 전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어머나, 경동은 재치덩어리야. 아, 나 화자원에 재치. 재치는 무슨 호라색 재치요. 이게 웃겨? 나보다 출연들 얘기해봐. 이게 웃겨요? 아, 그렇기다 그러잖아. 아, 나 유치해 죽겠네. 엄마, 너는 집에 가. 집에 가, 엄마. 집에로 갑니까? 이 분위기 참 좋은데 이런 상황 집에로 어떻게 갑니까?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놀다 가시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서 마셔. 감사합니다.
운영과 마주한 경동의 두 볼은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한다. 그녀에게서 전해지는 성숙한 여인의 향기. 경동의 가슴은 왠지 모를 불안감과 설레임으로 두근거리고 있었다. 경동이 나 인마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인마 우주 가라고 그러냐. 저 여자는 너네 집 인마 마님이요. 아무리 어려도 너네 집 마님이라고 인마 너 정신 차려야 돼요. 아, 뭐야 왜 저한테 오셨어요. 마님 천사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껄렁거려. 하도 인마 쟤는 말을 안 듣잖아. 너네도 설득하려고 온 거 아니야 인마. 제발 이러지 마라. 경동아 이건 아니여. 경동씨, 이 남자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님은 지금 따뜻한 정에 목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못 본 척해서는 안 된다. 이건 남자의 도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경동, 커피 맛 어때? 아, 맛있는데요?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간 거야? 혹시 커피 마시고 취했어? 아, 그게 아니라 커피향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고 마님의 아름다움에 취했나 봐요. 경동. 아이고 나, 아이 웃기고 자빠졌어 저거. 야 너, 아이고 저걸. 야 이상했구나. 그만해 인마. 한편 그 시각 국구동승은 모처럼 후원을 거닐며 산책을 하고 있었다. 모처럼 이렇게 걸으니 밤바람이 아주 상쾌하구만.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 내 이 가슴에 응어리진 이 답답함도 시원하게 풀어지겠지. 좋죠. 기다려라. 조조를 죽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동승의 가슴 한껏 들떠 있었다. 가만, 그러고 보니 내 요즘 별채 운영이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 같구만. 오늘 밤엔 가서 얼굴이라도 좀 보고 올까? 동승의 발걸음은 운영이 머물고 있는 별채로 향하기 시작한다. 운명의 순간, 경동과 운영은 뭘 하고 있었을까? 경동, 넌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니? 아, 아니요. 아직 없는데요. 나도 그래. 아직 사랑 한 번 못 해봤어. 하지만 마님께는 나으리가 있으시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난 그냥 돈에 팔려왔을 뿐이지. 근데 경동, 나 요즘 너와 함께 지내면서 이제야 사랑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예? 바로 그 순간 경동이 그만 커피잔을 바지에 떨어뜨린다. 아 뜨거! 아 뜨거! 오, 이를 어째? 경동은 괜찮아? 나 저 웃겨 죽었어. 경동, 너 티났어 임마. 하필 이 시점에 막 커피를 왜 구다 떨어뜨려? 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경동, 대인 거 아니야? 그 괜찮아? 예, 마님,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이 바지 어쩌지? 어머나, 다 젖어버렸네. 마님. 왜 그래, 경동? 마님, 저도요, 마님을 뵙고 처음으로 사랑이랑 감정을 좀 알게 됐습니다. 경동. 가만있어봐, 이거 뭐야 이거? 이 순간에 왜 이런 음악을 들어? 지금 분위기를 뭐 스태프들이 조장해주는 게 뭐야? 이거 음악 꺼! 아니요 이건! 마님. 경동. 마님. 경동. 두 사람은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다. 젊은 두 남녀의 뜨거운 포옹 그리고 입맞춤.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저물어가던 그 시각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아니 이런 천하의 몹쓸 년놈들
평정 떨어지지 못할꼬! 나으리! 여보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이 더러운 것들 당장 붙들어 매라! 어서! 신분과 나이를 초월한 운영과 경동의 사랑은 이제 그 비극적인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확인하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국구동성에게 발각됐고 짧았던 그들의 사랑에도 마침표가 찍히고 있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년놈들 당장 떨어지지 못할꼬! 나으리! 이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이 더러운 것들 당장 붙들어매라! 어서! 넋을잃은 운영과 경동은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됐고 잠시 후 안채에서 하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저 더러운 년놈들 당장 붙들어 가둬라! 내가 해가 뜨면 저것들의 목을 벌 것이야! 동승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분노와 질투 그리고 서러움과 배신의 감정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다. 경동, 어서 빨리 도망쳐. 여길 피해, 어서. 아, 그럼 마님은요? 난 어떻게든 용서를 빌게. 하지만 넌 달라. 잡히면 죽을 거야. 어서 도망쳐. 마님을 두고 혼자 못 갑니다. 이 바보야, 어서 도망치라니까. 네가 살아있어야 언젠가 다시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마님! 저 뒷문으로 빠져나가면 도성밖까지 연결된 길이 나올 거야. 어서 저리로 도망쳐! 어서! 마님! 마님 그럼 나중에 꼭 다시 봬요! 그래 경동! 너도 조심해! 들어와! 재간놈들이 도망쳐봐야 갈 데가 어디 있겠느냐! 당장 현청에 알리고 놈을 현상수배하도록 해라! 예! 운영, 내 너를 어이삐 여기곤 마음을 다해 아껴줬건만 날 이렇게 배신하는구나. 나으리, 저 젊은 것이 그리도 좋았더냐? 저놈이 나보다 나은 것이 대체 무엇이더냐? 어디 한번 네 입으로 소상히 말해보거라. 나으리, 어찌 제가... 어서 말해보라니까. 우선 젊고요. 키도 크고요. 새치 안 뽑아줘도 되고요. 같이 가요 무대 안 가고 음악 중심 볼 수 있어서 좋고요. 문자도 대땅 빨리빨리 보내고요. 그만! 파스타 먹으면서 이게 뭔 맛이냐고 승질도 안 내고요. 쫄티버도 어울리고요. 가는 게 안 먹어서 같이 이어폰 끼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알았으니까 그만해. 생일날 케이크에 초도 70개가 아니라 18개만 꽂으면 되고요. 커피 전문점에서 프림 달라고 소리도 안 지르고요. 그만! 그만하라고!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석희입니다. 소설 삼국지에는 모두 세 번에 걸쳐 여성이 관련된 초대형 스캔들이 터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초선과 여포, 동탁이 얽힌 삼각 스캔들이고요. 두 번째는 조조가 장수의 숙모 추씨 부인과 사랑에 빠졌던 중년의 스캔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운영과 경동의 불륜 스캔들입니다. 이 세 번의 스캔들들은 모두 역사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먼저 초선의 스캔들은 동탁의 죽음과 장안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고요. 추씨 부인의 스캔들은 조조군의 대참패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스캔들은 바로 이 세 번째 운영과 경동의 사랑인데요. 이제 이 둘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수천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그 시각 동승의 집을 탈출한 경동은 어딘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다. 운영과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경동의 마지막 질주. 그리고 마침내 그가 도착한 것은 바로 조조의 승상부였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오픈 더 도어! 오픈 더 도어! 한밤중에 웬 소란이냐! 조용히 해! 비콰이어트! 승상을 만나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거든요. 허리업, 허리업! 승상의 접견 시간은 끝났다. 내일 다시 오거라. See you tomorrow! 승상의 목숨과 관련된 일입니다. 절 내치치면 승상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You die! What? 너 지금 뭐라 했느냐? 승상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리얼리? 승상을 죽이려는 음모를 전해라고 했습니다. 어서 승상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순욱, 박가. 자네들이 이 밤중에 웬일인가? 응? 그리고 표정들이 왜 또 그래? 승상, 방금 전 라커 YB를 빼앗아간 한 철무리가 급변을 꾸며왔습니다. 급변이라니? 승상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야? 태도로 짐작한데 결국 거짓을 말인 듯 했습니다. 그래, 놈은 지금 어딘? 취조실에 가둬 놨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놈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그리고 증인은 내가 직접 심문하겠다. 알겠습니다, 승상. 그나저나 그 고발자의 정체는 뭔가? 놀라지 마십시오. 국구 동승의 하인입니다. 뭐라? 잠시 후 조조는 취조실에서 경동과 마주했다. 지금부터 내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글. 잠시라도 머뭇거리면 용서치 않을 것이. 오케이? 예, yeah, 베이비. 예, yeah, 예, 베이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락커 출신이라 저도 모르게 그만... 예, 베이비까지는 허락해주마. 그럼 질문을 시작한다. 이름, 진경동. 올해 나이 18. 맞느냐? 예, yeah, 베이비. 예, 네 밀고에 따르면 국구 동승은 다섯 명의 다른 음모자들과 함께 오래전부터 날 암살하려는 계획을 꾸몄다. 맞느냐? 예, 베이비. 그리고 그 중심에 의사인 길평이 있다. 내 약에 독을 섞어 날 독살하려는 계획을 꾸몄다. 맞느냐? 예, 베이비.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 넌 왜 다년간 모셨던 주인을 배신하고 밀고를 하는 것이냐? 돈 때문인? 예, 아니, 노베이비, 노베이비, 노베이비. 노베이비? 그럼 뭐 때문이야? 잠시 설명할 시간을 허락하마. 마님 때문입니다. 마님? 조조는 경동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는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님을 위해서 주인을 배신했단 말이지? 예, 베이비. 예, 어쨌거나 네 증언이 사실이라면 넌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마님의 목숨만 구해주십시오. 정말 그거면 되겠나? 나중에 후회도 소용없다. 그럼 하나만 더... 뭐니? 나는 가수다. 평생 탈락 방지권 뭐 이런 거 없나요, 여기? 그건 시청자들과 평가단의 몫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꼼수 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거라. 예, 베이비. 예, 베이비. 취조가 끝난 후 조조는 격하게 분노하고 있었다. 동승, 네 이놈의 무리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야. 승상, 우선 길평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은 바로 그놈 길평이야. 의사의 신분으로 감히 독사를 모의해. 승상, 제게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이 계책대로만 하면 길평도 사로잡고 명백한 증거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말해보게, 곽가. 길평에게 연락해서 두통을 호소하십시오. 그럼 놈은 이때다 하고 독을 탄 약을 처방할 것입니다. 그때 놈을 사로잡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길평 그놈도
절대 발뺌하지 못할 그래, 것입니다. 그래, 그래, 바로 그거야. 길평 동승, 니들은 이제 죽었어. 배한성 배칠수의 고전열전 삼국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허도 제1의 명의이자 조조의 주체인 의사 길평. 그는 국구동승과 손잡고 조조를 독살하려는 음모를 꾸민다. 천자를 받들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을 희생하려는 열혈 의사 길평. 과연 그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전화 와주세요! 여보세요? 아, 기르의원님. 승상 비서실입니다. 지금 즉시 승상부로 왕진을 와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조승상께서 또 두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늘 처방해 주시던 그 약을 갖고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전화를 끊고 길평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조조, 네 놈도 이젠 끝장이다. 야! 승상, 기르의원이 도착했습니다. 들라해라. 승상, 또 두통이 오셨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두통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네. 아이, 머리야. 닥터, 예. 어서 빨리 약을 처방해 주게. 예, 승상,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길평은 물러나와 약을 다렸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독을 약에 집어넣었다. 승상, 약을 드시지요. 근데 길평, 예. 어째 오늘 약은 냄새가 전과 다른 것 같은데. 아, 그럴 리가요. 아니야, 오늘 약은 향이 좀 독한 듯한데. 그건 아마도 새 약초를 넣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 그럼 길평, 자네가 먼저 한번 먹어보게. 예. 왜? 니놈도 독약은 먹기 싫은 모양이지? 승상, 그게 무슨... 이런 파렴치한 놈. 사람을 구해야 될 의원이 감히 독약을 써. 그것도 나 조조에게. 승상, 독약이라뇨? 그게 무슨 해괴한 말씀입니까? 닥쳐라, 이놈! 에이. 밖에 아무도 없느냐? 어서 이 돌팔이 의원놈을 체포해라! 예! 승상, 대체 왜 이러십니까? 니놈들의 음모는 이제 발각됐어. 이제부터 톡톡히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야. 그렇게 취조실로 끌려간 길평에게 혹독한 고문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굳게 담은 그의 입은 열리지 않는다. 길평, 좋은 말로 할 때 어서 입을 열어라. 배우가 누구냐? 배우 따위는 없다. 길평, 버텨봐야 네 몸만 괴로울 뿐이야. 실토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날 죽이려고 널 사주한 자가 누구야? 아니, 아니, 왜 웃느냐? 온 천하가 모두 조조 널 죽이고 싶어 하거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다 대란 말이냐? 좋다. 그럼 어서 받아 적어라. 승월이, 부안이, 준화, 석호, 규수, 한성이, 철수, 칠수, 그래, 박일이, 철용이, 기타 등등. 이 나라 만 백성 모두가 내 배훈이라. 허허, 길평, 니놈이 돌아도 아주 단단히 돌았구나. 좋다. 어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지. 여봐라, 지금 즉시 77번 고문을 시작하라.
예, 승상! 병사의 두 손이 합장하듯 모아진다. 그리고 길평을 향해 사정없이 똥침을 찌른다. 두 손가락에 힘을 모으고... 아자! 괴로우면 어서 불어라. 배우가 누구냐? 웃기지 마라. 이 정도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좋다. 그럼 살짝 뒤로 뺐다가 이번엔 더 깊숙이. 아자! 길평, 계속 그렇게 버티면 이번엔 요즘 기타를 배우느라 손톱을 기르고 있는 병사를 부를 것이여. 그 긴 손톱에 질리고 싶지 않거든. 어서 입을 열어라. 어디 해볼 팀은 해봐라, 조조. 네 놈한테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찔러라. 꾹. 길평이 처참한 고문을 당하던 그 시각, 천자의 후궁인 동귀비는 황궁의 후원에서 꽃구경을 하고 있었다. 현재 임신 5개월 중인 큰녀의 아버지는 바로 길평에게 조조를 독살하라 사주한 국구 동승이었다. 모처럼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다. 이 꽃향기. 마마, 마 천자 폐하께서 납셨사옵니다. 폐하. 동기비, 몸도 무거운데 예섬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잠시 바람을 쐬고 있었사옵니다, 폐하. 아이는 잘 크고 있겠지요. 첫 아이니 몸을 소중히 하십시오. 명심하겠사옵니다, 폐하. 오, 이제 제법 배가 불렀구려. 그나저나 난 이 녀석이 예쁜 공주였으면 좋겠는데. 폐하, 공주라니요. 왕자를 낳아야죠. 아닙니다. 요즘 아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자식이라고 부침성도 없고 밖으로 나돌기만 하고 창가 가면은 지 아까림하기 바쁘다고 부모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반면에 딸은 자라면서 엄마랑 친구처럼 지내고 키우는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시집가도 친정 챙길 줄도 알고요. 그래도 집안에 아들 하나는 있어야죠. 아닙니다. 딸이 필요해요. 그래도 전 아들이 좋사옵니다. 어허! 귀비가 뭘 모르는구려. 이보게, 내관. 예, 배야. 자네는 아들을 낳고 싶나, 딸을 낳고 싶나? 아이, 배야, 내 시보고 아들이 좋냐 딸이 좋냐 하라 하시면은 참, 아우, 내가 깜빡했다. 미안하네, 내관. 그 지금 내시한테 할 소리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저는 막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기분 풀어요. 어쨌거나 기비, 난 딸이 좋습니다. 꼭 예쁜 공주를 낳아주세요. 폐하, 목욕탕 갈 때 등 밀어줄 아들 하나는 있어야죠. 어허, 그깟 등 좀 밀겠다고 아들을 낳습니까? 목욕탕에 때밀이 세신 아저씨들도 아주 시원하게 잘 밀어줍니다. 안 그렇소, 내관? 마처는 목욕탕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남탕, 저탕 어느 곳에서도 저는 참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막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늘 집에서 샤워 정도만 저 하고 삽니다. 어우야, 깜빡했다. 내가 진짜 미안.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깜빡하면 하고. 좀 없이 사는 놈이 참아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동귀비는 이상한 꿈을 꾼다. 마마, 마마. 아버님? 여긴 어인 일이시옵니까? 마마, 마마께 하직 인사를 드리러 왔사옵니다. 하직?
아직 인사라니요. 마마, 폐하의 명을 받들어 큰 일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분하게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사옵니다. 아버님, 큰일이라니요.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마마, 저의 실수로 인해 마마께도 그 화가 미칠 듯하옵니다. 어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몸을 피하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제 불찰이옵니다. 이 못난 아비는 그 말밖에 들을 말이 없사옵니다. 그럼 부디 몸을 보증하소서. 아버님! 아버님! 조조를 독살하려던 의사 길평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길평을 사로잡은 조조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사건의 전모를 캐기 위해 혹독한 고문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래, 어찌됐느냐? 길평은 자백을 했느냐? 승사, 이렇게 지독한 놈은 처음입니다. 아무리 고문을 가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사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군. 전문가를 불러야겠어. 연일 계속되는 고문을 악착같은 의지로 버텨내는 길평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방문한다. 안녕하셨지요? 길 의원님. 반가워요. 넌 누구냐? 네, 궁금하지요? 저를 말할 것 같으면은 16년간이 고문만 전다면 고문의 달인. 쟤한테 고문한다고 말씀은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시오. 그 정도로 뭐. 응? 그런다고 내가 겁낼 줄 아느냐. 어디 할 테면 해보거라. 할 끼요.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고문은 하수나 하는 짓이라고. 지금부터 지는 손끝 달끝안 한대. 전혀 손끝 안 대고 정신적인 고문으로 다 그 입을 열어드릴 끼요. 친절하게 아주. 어디 네 마음대로 해보거라. 그럼 시작하시오. 응? TV로 야구 중계를 보는데 9회 말 투아웃에 2사 만루요. 스코어는 2대2구, 투수는 미연진, 타자는 2대5요. 손에 땀을 쥐는 딱 그 순간 딱 공을 던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음악이 쪼르륵 나오면서 아나운서가 이런 멘트를 해요. 정규 방송 관계로 중계를 마치고 쇼! 아,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컵라면 먹으려고 정수기 딱 들어서 그 용기 안쪽 포지션 거기 정확하게 기분 좋게 딱 부었어. 근데 찬물이요? 아, 안 돼! 이거 봐요. 죽으려고 그러잖아. 벌써 중국집 스티커 30장 딱 모았어. 드디어 공짜 탕수육이 유산스라고 이제 선택하라는겨. 그래도 전화 딱했는데 없는 번호야? 오, no! 그집 문 닫았지야? 길평을 향한 잔혹한 고문은 계속된다. 아, 이거 소문대로 독한 편인데. 3단계에 버텨? 이거는 못 버틸게요. 전세 계약 끝나가는데 집주인한테 전화가 딱 와. 전세금을 2천이나 올려달라고 그러네. 그거 안 돼. 집없는 서민이 무슨 죄라고. 평생 아껴 쓰고 모은 돈을 해필 부산 저축은행에 맡겼네. 여기서 간단한데. 그렇지. 돈 있는 놈들은 미리 돈 다 빼가고 해. 그걸 감독해야 될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뇌물에 눈 감아주고. 에? 서민들만 아주 죽어라게 생겼대. 제발 그게 앞에 당신이. 그만, 그만해. 끔찍한 고문에도 길평은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천하의 조조도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아무래도 방법을 바꿔야겠다. 길평이놈. 그래,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 어느 날 조조는 조정의 대신들을 모두 불러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파티에 초대된 이들 중엔 동승과 함께 조조 암살을 모의했던 왕자복, 총집, 오서, 오자란 등 4명의 신하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 승상, 케이크 준비됐습니다. 그래, 갖고 오너라. 예. 잠시만. 정상! 아이고, 이게 웬 개김날까? 실은 오늘이 내 생일이요.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조촐하게 축하도 할 겸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어. 아이고, 정상! 아이고,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지. 말씀.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빈손으로 다가왔답니다. 아이고 참. 괜찮소.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나 불러주시오. 아이고, 당연히 불러드렸지요. 자, 여러분. 아원, 아트, 아원,
듣더니 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조조승상! 아,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소. 아이고. 그럼 촛불을 끄겠소. 아이, 저, 근데, 등당, 그, 제가 알기로는 승상의 생일은 그 한 달 뒤인 걸로 아는데요. 혹시 이거 음력 생일입니까? 아, 그게 아니라, 실은 내가 이번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살아남았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태어난 셈이지. 그래서 그걸 기념하려고 이렇게 생일 파티를 연 것이야.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태어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궁금한가? 그럼 내 그대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여봐라! 지금 즉시 길평을 끌고 오너라! 잠시 후 처참한 몰골의 길평이 밧줄에 묶인 채 끌려나왔다. 떠들썩하던 파티장의 분위기는 무덤처럼 가라앉고 특히 왕자복, 오란, 충집, 오석 내 신하의 안색은 새파랗게 질려있었다. 한때 내 주치의였던 길평이라는 놈이요. 헌데 의사의 신분으로 감히 날 독살하려고 했어. 자, 길평,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어서 니놈을 사주한 배후를 밝혀라. 배후 따윈 없다. 널 죽이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일 뿐이다. 이런 어리석은 놈, 백성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그리 쉽게 죽을 줄 알았더냐? 그래서 미국도 번번이 카스트로 암살에 실패한 것이야. 예,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손석희입니다. 1959년 카스트로는 체 게바라를 비롯한 불과 10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쿠바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안방이나 다름없던 쿠바를 잃게 된 미국은 CIA를 동원해 카스트로를 암살하려는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카스트로가 집권한 49년 동안 무려 638차례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카스트로를 독살하려던 계획도 있었는데요. 카스트로의 애인인 마리타 로렌치를 매수해 독이 든 캡슐을 먹이려고 했지만 이를 눈치챈 카스트로에 의해 결국 이 작전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일설에 따르면 카스트로는 자신을 죽이려다 실패한 애인에게 권총을 건네주고는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며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고 하는데요. 억세게 배짱 좋고 운 좋은 남자 피델 카스트로. 그는 사석에서 만약 암살 올림픽이 있다면 자신이 금메달을 땄을 것이라는 농담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들었느냐, 길평. 명분 없는 암살은 결국 실패하게 돼 있지. 니놈이 바로 그 꼴이 난 것이야. 난 비록 실패했지만 언젠가 반드시 천하가 널 심판할 것이다. 두고 봐라, 조조! 닥쳐라, 이 역정놈! 이 역정놈아! 조조는 발을 들어 길평의 얼굴을 걷어찼다. 선과 악이라는 극단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 조조. 자신의 암살 기도를 적발한 후 조조의 악마적인 근성이 폭발하고 있었다. 이놈이 입을 열 때까지 매질해라. 기절을 하면 물을 끼얹고 더 매우 쳐라. 예. 공포에 질린 조정 대신들은 하나 둘 자리를 피하고 동승과 조조 암살을 모의했던 네 명의 신하들도 막 발걸음을 때렸던 그 순간, 저기 네 사람 정지.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지. 창검을 든 병사들이 어느새 그들을 에워쌌다. 조조를 죽이겠다고 연판장에 서명했던 네 신하들의 홍백은 날아가고 두 다리는 후들후들 떨려온다.
조조는 그런 그들 앞에서 싸늘한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아니,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응? 아, 저... 자네들은 나랑 한 잔 더 하지 그래. 아, 저, 아, 저, 승상, 저희는 저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볼까 합니다. 급한 일? 아니, 또 누굴 독살이라도 하려는 일인가? 승상!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독살이라뇨? 니들이 날 죽이고 싶어 한다지? 아, 그런데 어쩌나? 난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으니 말이야. 아이고, 승상. 뭐가 오해가 단단히 있으신가 봅니다. 저희가 왜 승상을... 입을 다물어라. 어디서 감히 날 우롱하려 드느냐. 여봐라. 당장 이놈들을 끌고 가라. 예! 환관의 자손이라는 약점을 득도이로써 마침내 한나라 승상에 자리에 오른 조조. 그러나 자신을 암살하려 한 조정 대신들의 음모 앞에서 한실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그의 자부심은 무너졌고 조조의 분노는 폭발하고 있었다. 대답하거라! 매일 밤 국구동승의 집에 모여서 무슨 일을 꾸민 게야? 일을 꾸미다니요? 아, 그냥 저희들은 그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도 마시고 가끔 고스톱도 치고 그럼 주말에는 다 같이 그 박지성 경기를 봤을 뿐인가요? 그리고 날 죽이겠다고 연판장에 혈서를 썼겠지. 아이고, 혈서라뇨. 성상, 당치도 않은 말씀이옵니다요. 그래. 얘들아. 예! 이놈들의 오른손을 탁자 위에 올려. 예! 아이고, 성상, 성상. 자, 니놈들의 손이 보이느냐? 약지 끝에 한결같이 물어뜯은 상처 자국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혈서를 썼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느냐? 조조는 한때 낙양에서 북부이라는 벼슬에 재직한 적이 있었다. 북부이란 오늘날의 경찰에 해당하는 직책인데 서리발처럼 상대를 추궁하는 지금 이 순간 그는 범죄의 추상 같았던 젊은 날의 북부이 조조가 되어 있었다. 승상, 손가락에 난 상처만으로 혈서를 썼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추정에 근거한 과잉수사이옵니다. 승상. 끝까지 발뺌을 하시겠다? 좋다. 그럼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지. 여봐라. 예. 어서 가서 국구 동승의 하인 경동을 데려오너라. 승상! 저 경동은 지금 나는 가수다 녹화에 참여 중입니다. 뭐? 아, 그래? 예. 그럼 경동의 증언 테이프를 가져오너라. 네,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틀어라! 예. 아저씨들,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제가 다 봤거든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조승상 죽이겠다고 그 혈서 썼잖아요. 아, 왜 거짓말을 해, 진짜? 짜증나? 이래도 오리발을 내밀 셈이냐? 락큰롤 베이비는 절대로,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경동이 나쁜 놈. 니놈은 반드시 나는 가수다에서 탈락할 것이다. 두고 봐라, 이 배신자! 앞길도 보이지 않아. 잠시 후 조조는 창검으로 무장한 500의 철기병을 이끌고 국구 동승의 집을 방문했다. 국구, 오늘 파티엔 어인일로 참석하지 않으셨소? 죄송합니다, 승상. 제가 요즘 몸이 불편해서요. 아, 그래요? 그럼 길평을 불러서 약이라도 좀 지어드시지 그랬소이까. 혹시 독약을 줄까봐 겁이라도 납딜까? 예? 아니 그게 무슨... 국구에게 보여드릴 사람이 있소이다. 얘들아. 예! 그놈을 끌어내라. 예! 잠시 후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길평이 처참한 모습으로 함고에서 끌려 나온다. 아니, 길평. 자, 길평.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실토하거라. 너한테 날 죽이라고 시킨 자가 누구냐? 조조,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지 마라. 널 죽이고자 하는 것은 천하만 백성의 한결같은 뜻이다. 잘도 그 입을 나불대는구나. 그래, 어디 언제까지 그렇게 버티나 두고 보채. 얘들아, 고문을 시작해라. 잠시 후 길평에게 또다시 혹독한 고문이 가해진다. 예, 지난번 고문 때도 말씀드렸죠? 몸에 고통을 주는 고문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신적 고통이요, 알짜배기는. 이게 진짜 고문충 고문이요. 넌 너무 많이 많아. 어서 시작해라. 대사 있는 거요. 왜 그래요. 길 의원님, 대답을 하셔야지. 그럼 시작해요. 예? 얼마든지 해봐라. 예, 들어갈게요. 박지성 경기 보려고 새벽 3시 반까지 눈껍대가면서 잠 안 자고 기다렸는데 오늘은 출전을 안 한다고 그러네. 아, 그걸 안 돼. 대기 명단에도 없어. 예. 회식 날이요. 회식 날 노래방에서 내 노래 예약한다고 이렇게 문자 구석하다 실수로 정지 버튼을 눌렀네. 근데 하필 그때 김승을 국장이 노래하고 있었네. 김승장 노래 끊기는 거 제일 싫어하지. 네, 그래요. 이 정도는 약과요. 마트에서 찬거리 몇 개랑 애들 과자 두 개 딱 집었는데 10만 원 넘게 나왔네. 이 죽일 놈이 뭘까. 그래요. 아주 죽었을 겨. 먹고 살라고 동네에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딱 열었는데 바로 옆에 그 바로 다음 날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들어섰네. 도망해. 아들놈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 들어갔다고 동네방네 잔치까지 열었는데 등록금이 천만 원이 넘네. 거의 주고 가는데 거의 다 됐어. 이게 결정타요. 고전열전 삼국지 들으려고 주파수 맞춰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고 잠깐 통화하고 났더니 그만 방송 끝났네. 아, 더 이상은 잡기 아니야. 고전열전 삼국지는 안 되는데 57분 같은 공부하는데 내가 저 숙제 다 진작이 그럴 것이지. 얘들아, 놈을 풀어줘라. 결박에서 풀려난 길평은 긴 한숨을 내쉰 후 천자가 있는 궁궐 쪽을 향해 네 번 절을 한다. 신길평, 폐하를 위해 역적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원통하옵기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사옵니다. 폐하, 부디 옥체를 보존하소서. 불충한 신하는 먼저 폐하 곁을 떠나옵니다. 아니, 저놈이 얘들아, 전에 목을 쳐라. 병사들의 칼이 채 닿기 전 길평은 돌기둥을 향해 몸을 내던졌다. 굵은 핏방울과 함께 열혈 의사 길평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후세 어느 사관이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그의 뜨거운 넋을 기렸다. 한나라의 국운을 회복할 길이 없어 의원 길평이 나타났네. 간악한 역적을 제거할 것을 피로써 맹세하고 몸을 내던져 임금에게 바쳤네. 지독한 고문에도 바른 뜻은 굽히지 않았고 참혹한 죽음 앞에도 얼굴빛은 살아 넘쳤도다. 찍혀진 열 손가락 피 흐르는 곳 천년을 지나도 그 이름 다시 우러러 보네. 굳고 길평은 저렇게 죽었는데 그대는 뭐 느끼는 바 없어? 저주, 이 잔혹한 놈, 이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반드시 내 놈에게 천벌을 내릴 것이니라. 니들은 그렇게 정의로워서 멀쩡한 약에 독을 타려고 했느냐? 내 놈을 죽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정의니라. 동승, 언제까지 큰 소리치나 어디 두고 보자. 너 같은 역적에게 어떤 처벌이 내리는지 알고 있겠지. 네 여식인 동기비도
죽음을 면치 못할 뭐, 것이야. 뭐라고? 역적의 자손은 구족을 멸하게 돼 있는 일. 천자의 아내라 해도 살려둘 수 없다. 풀이냐 사람이냐. 조조의 타오르는 분노는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아이고, 승상, 승상, 부디 관용을 베풀어 주시오. 그 아이만을 살려주시오. 그렇게 뻣뻣하게 굴더니만 이제 와서 용서를 비는 게냐. 승상, 인정을 베풀어 주시오. 그 아이는 지금 임신 중이에요. 닥쳐라! 역적의 자손에게 베풀 자비는 없다. 뭣들 하느냐? 어서 이놈의 집을 뒤져라! 천자가 보낸 밀서를 찾아내라! 예! 승상! 승상! 천자의 밀서를 찾았습니다. 천자가 직접 쓴 혈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반역자들의 이름이 적힌 연판장도 찾았습니다. 그래, 반작들의 이름이 모두 적혀있구만. 국구, 동승, 의랑, 오석, 소신장군 오자란, 장수교의 충집, 서량태수 마등, 그리고 잠깐, 이게 뭐, 황숙, 유비? 피의 숙청이 시작됐다. 조조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국구 동승을 비롯한 4명의 신하와 그 일족까지 도합 742명이 하루 사이에 모두 참살됐다. 백성들은 이들이 지르는 비명과 애끓는 절규 속에 귀를 막고 눈을 감아야 했다. 승상, 도성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사옵니다.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시죠.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다니요? 동승의 딸이 남아있다. 마지막은 바로 그 동기위의 차례야. 동승의 일족이 모두 차명에 처해지던 그 시각, 동승의 딸이자 천자의 후궁인 동기비는 헌재와 오붓한 저녁을 함께하고 있었다. 동기비, 내 오늘은 그대를 위해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소이다. 짜잔! 폐하, 이 진수성찬은 웬것이옵니까? 뱃속에 아이까지 챙기느라 고생이 많은 그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디너요. 맛있게 먹고 건강한 아이를 낳아주시오. 폐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동기비는 임신 5개월 중이었다. 폐하, 음식들이 너무 곱고 예쁜 듯하옵니다. 도성 제일의 요리사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것이요. 자, 어서 듭시다. 저 사진 한 장만 찍겠사옵니다. 이런 귀한 음식은 사진으로 남겨야죠. 참, 그렇게 하시오. 폐하, 보시어요. 음식들이 참으로 곱습니다. 그렇구요. 자, 이제 듭시다. 아, 잠시만요, 폐하.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랑 글 좀 몇 자 올리겠사옵니다. 밥 먹고 나중에 하지 그러시오. 아이, 이건 실시간으로 올려야 그 맛이 산답니다. 나 지금 폐하와 저녁 만찬 중. 맛있겠죠? 다 했으면 얼른 듭시다, 동기비. 예, 폐하. 자, 이것 좀 드셔보시오. 어머나, 팔로워들한테 벌써 답글이 왔네. 이 저녁상이 뭐 아주 푸짐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매일 라면만 먹는 중인데 이놈의 물가는 이거 언제 잡힐려나? 저녁상 한번 끝내주래요. 매일 저녁에 나도 그런 식으로 저녁 먹으면 홈런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이군에서 찬밥 먹는 중. 유유. 예, 말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요. 참 부럽네요. 난 요즘 매일 눈칫밥 먹는 중. 유유. 많이도 올라왔네. 나도 얼른 답글 써줘야겠다. 맛있게 먹고 예쁜 아기 낳을게요. 다
다들 힘내시고요. 특히 이승엽 선수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파이팅. 동기비 이제 다 했어? 예, 폐하. 그럼 얼른 식사합시다. 잠깐만요, 폐하. 제가 밥 먹는 찍찍 사진 한 장만 올리고요. 에이, 진짜 짜증나게 정말. 대체 바삿머리에서 뭐 하는 짓이요? 저놈은 스마트폰을 부셔버리는가 해야지. 폐하, 지금 저한테 화내신 거예요? 그것도 임신한 산모한테? 뱃속에 아이가 얼마나 놀랬을까? 동기리, 그게 아니라. 아, 놀랐으면 미안하오. 네, 사과하겠소.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식사합시다. 자, 이 봄나물 좀 먹어보시오. 잠시만요. 나물 먹는 제 모습 어때요? 좀 살찐 것 같죠? 나 이러다 돼지 될 듯. 이런 씨. 그런데 바로 그때. 폐하!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큰일이라니. 조승상이 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동기비 마마를 찾고 있사옵니다. 조승상이 동기비를? 자, 이 뭔가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폐하, 여기 계셨군요. 식사 중이신가 봅니다. 수상, 대체 무슨 짓이오? 제가 왜 이러는지 정녕 모르십니까? 아실 텐데요. 무슨 말이오, 순상? 그거 폐하의 친필 아닙니까? 날 죽이라고 그렇게 혈서까지 썼는데 이거 아쉬워서 어쩝니까? 밑에 아이들이 똑똑칠 못해서 제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으니 말입니다. 순상, 뭣들 하느냐? 어서 동기비를 끌어내! 놓아라!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동기비, 반항해봤자 소용없다. 순순히 따라 나서라. 순상, 순상, 날 봐서라도 동기비를 용서해 주시오. 빌겠습니다. 폐하, 날 죽이라고 혈서를 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를 해달라고요? 아무리 천자라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역적은 구족을 멸하는 것이 나라의 국법이다. 법에 따라 동기비를 처형한다. 승상, 난 지금 임신 중입니다. 부디 뱃속의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이라도 날 살려주십시오. 네버, 네버, 절대 안 되지. 역적의 자손이 태어나면 나중에 내게 복수를 하려 할 것이 아닌가.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어서 빨리 서약을 마셔라. 그럼 죽기 전에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것만은 들어주십시오. 그래, 그 청이 뭐냐? 사진 한 장만 찍겠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사약. 나 지금 이거 먹어야 될 듯. 와, 국물이 아주 진해 보이네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웬만하면 이런 얘기 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야, 조조, 그놈 진짜 나쁜 놈이네요. 그 산모한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약이 엄청 써 보여요. 그거 드시고 꼭 사탕 드셔야 돼요. 아니, 지금 저것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게야. 어서 저 계집애에게 강제 사약을 매겨라. 배야, 신첩은 먼저 떠나옵니다. 부디 옥체를 보증하시옵소서. 나 지금 사약 먹는 중.
장난하니? 조조는 이 사건 이후 어림군이라 이름 붙인 삼천의 병사들을 궁안에 배치시켜 천자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 승상 조조를 제거하려던 한나라 신하들의 반격은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승상, 이제 좀 마음이 진정되셨습니까? 순옥, 내 아무리 참으려 해도 이 좀처럼 화가 풀리질 않는구만. 지금의 천자가 있게 된 게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바로 나, 조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감히 날 죽이려 들어. 예, 승상의 분한 마음은 10분 이해하고도 남지만은 그래도 천자가 있기에 지금의 승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노여움을 보십시오. 천자도 천자지만 정말 얄미운 놈은 유비, 바로 그놈이. 내 그토록 우대를 해줬건만 감히 날 죽이겠다고 연판장에 서명을 했어. 이런 유비, 너야말로 이제 죽었어.